물 한 잔도 귀하게 여기고 좋은 물을 얻기 위해 온 정성을 다했던 우리 선조들. 물은 생명의 시작이자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자연이 준 보약인데요.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물을 마시고 있나요? 방귀 한쪽에 붙어있는 안내판을 살펴보니 이 물은 수소가 들어있는 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700ml 한 통에 200엔, 우리 돈으로 약 2,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 수소가 담긴 물. 多少綺麗にはなったって言うんですけど、代謝が良くなったとは言ってました。じゃあ飲んでからどのぐらいですか？2ヶ月ぐらいですか。最初のお試しの時で結構効いたんで続けて飲もうかなと思った感じですね。 산소하고 수소하고 만나면은 유해 산소도 물이나 그 유해하지 않은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수소를 그 실제로 투여를 하면은 유해 산소 없어지게 돼요. 이 수소는 가장 강력한 그 직접적인 항산화 작용이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학 물질,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산소가 과잉 생산되면 사람 몸속에서 산화 작용을 일으킵니다. 이런 산소를 활성산소라고 하는데요.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해 각종 질병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속에 수소가 들어가게 되면 수소가 활성산소와 결합해 물이 되면서 땀이나 노폐물로 배출되는데요. 수소가 몸속 유해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수소를 넣은 물이 제품으로까지 생산되고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활성산소를 연구해 병이나 노화의 원인을 찾아온 오타 교수. 그 연구 과정에서 그는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가진 수소에 주목하게 된 거죠. 2007년 6월 오타 교수는 세계적인 권위의 의학 잡지인 네이처 메디슨지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뇌경색 상태의 실험용 쥐에게 수소가스를 마시게 하자 뇌 속의 독성 활성산소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을 밝혀낸 거죠. 수소가 뛰어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것을 입증한 논문이었습니다. 私もですね、研究をもう40年間やっているんですけども、 その中の研究は大部分はミトコンドリアというエネルギーを作るがんについて研究してきたんですね。 90% の活性酸素はミトコンドリアで作られてるんですね。ですからその活性酸素の研究っていうのは十分してきたということと、活性酸素の悪い面といい面というのを十分よく知ってたんですね。ですから考え方として、 悪い活性酸素だけをなくすものがあったらいいなというふうに、ずっと考えていたわけです。で、いろいろなものを調べていくうちに、そこで水素がですね、悪い活性酸素だけをなくしていい活性酸素と反応しない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ので、これは素晴らしい結果が出たということで、2015年からですね、今2016年ですか、10年前になりますけど、11年になりますけども、11年間水素の研究に突き進んでき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핀슨병에 걸린 실험용 쥐에게 수소수를 먹이자 뇌손상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교수의 연구 이후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치매 등 뇌질환까지 수소의 효능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수소가 병의 예방이나 개선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임상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만세적인 ものはですね、例えばリウマチのようなですね、膝や関節が痛いという そういう病気に対しては水素水を飲むと、それからパーキンソン病とか、あるいは認知症ですね、アルツハイマー病については水素水をずっと長期にわたってですね、飲むという。 5L 이상을 꼭 챙겨 먹는다는 나우코 씨. 자신의 몸을 위해 나우코 씨가 선택한 물은 수소수. 당뇨가 한 22년 됐고요. 당뇨로 인해서 이제 기능이 모든 게 나빠지니까 피곤하기만 하면은 이렇게 오줌투테라 그러죠. 방광염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한 2~3년 사이에 막 13번인가 이렇게를 병원을 갈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몸이 안 좋았고. 배은희 씨의 일상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물을 수소수로 바꾸면서부터. 특별하게 뭘 다른 걸 하신 게 있으신가요? 수소수를 좀 먹고 있습니다. 20년이 넘게 당뇨를 앓는 동안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었던 배은희 씨.
하지만 현재 그녀의 당뇨 수치는 눈에 띄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진단이 되셨을 때의 그 당 자체는 저희가 보통 정상인의 3배 이상, 4배 이상 정도 되는 완전 고혈당에 있었고요. 최근 병원을 방문하셨을 때 혈당 수치만 보게 되면 저희가 당뇨병 조절 목표 안에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는 물에 수소 분자가 녹아있는 그런 물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수소 분자가 녹아있기가 아주 힘들죠. 개발한 한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수소수에 있어 이미 우리보다 수십 년이 앞서 있는 일본과 견주어도 될 만큼 높은 수소 용존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수소 농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측정 결과 금세 1.2ppm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측정한 일본 수소수 제품의 수소의 양은 얼마나 될까? 측정 결과 한 곳은 0.4ppm, 또 한 곳은 0.03ppm에 그쳤습니다. 굉장히 심각했어요. 뭐 몸에 좋다는 건 다 해봤거든요. 변비 때문에 오래 고생을 하다 물을 바꾼 후 달라진 한영 씨. 네, 보다도 지금 현재가 훨씬 더 건강하고 피부도 맑아지는 거 보니까 물은 역시 관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